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할 수 있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또 함께 교제하고 또 함께 식사하고 하는 것 기쁨이 있죠. 또 좋은 사람들은 기억하고 싶어하고 또 생각하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시카고 알죠? 시카고. 시카고가 어느 주에 속해 있습니까? 예, 일리노이에 속해 있습니다. 일리노이. 일리노이. 그거 잘 아시네요. 공부를 많이 하셨나 봅니다. 일리노이 참 멀리 떨어져 있는데. 여러분, 일리노이에 속해 있는 그 일리노이 주정부가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그 일리노이 주의 이름을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뭐라고 하냐면, 링컨의 땅이라고 얘기해요. 링컨. 예, 그래서, 일리노이 주의 닉네임 여기 보면, The Land of Lincoln, 에브라함 링컨, 16대 대통령이 미국, 에브라함 링컨을 얘기하고 있어요. 네. 보이죠? 캐피털은 어디죠? 네, 스프링필드 일리노이 이렇게 됩니다. 네, 링컨에 대한 왜 그렇습니까? 링컨에 대한 존경, 자랑, 자부심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브라함 링컨이 오랫동안 머물며 지냈던 곳이 또 변호사도 하고 하였던 곳이 스프링필드 일리노이인데 거기에 보면 제가 미국 땅에서 본 박물관 중에서 제일 좋았던 박물관 중에 하나입니다. 에브라함 링컨 박물관. 그래서 에브라함 링컨에 대한 그 모습을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런 건데 여러분 링컨에 대한 그 기대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링컨 일리노이주가 이렇게 링컨 모든 거에 에브라함 링컨을 모습을 보여주고 링컨을 자랑하고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야, 링컨이 그래도 어디서 태어났냐? 에이, 그래도 일리노이주가 아니야 하면서 켄터키 여러분 켄터키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켄터키도 야 켄터키 호젠트빌 켄터키의 에브라함 링컨이 태어나셨다. 그래서 여러분 켄터키도 여기 버스플레이스 오브 링컨 이렇게 해서 자기 주도 켄터키도 링컨에 대한 존경과 그 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이렇게 존경하는 인물이 있다 보니까 그 존경하는 인물을 자긍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나타내고 싶어서 그분을 기억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업적들을 기억하면서 여러 가지 작게는 나무를 심고 크게는 박물관을 만듭니다. 그리고 길도 만들어요. 길도 이름도 링컨. 그래서 링컨 에비뉴 이렇게 만들죠. 거기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예? 예, 아주 항공모함 엄청난 큰 전투 모든 비행기 전투기들을 할 수 있는 그건데 이거의 공식 이름도 에브라함 링컨호입니다. 그래서 에브라함 링컨호 이렇게 써 있어요. 1989년 취향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함 링컨에 대한 기대와 자랑 이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정말 훌륭한 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그분이 우리 집에 머물기를 원하고 또 오랫동안 같이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 모습을 가지게 되죠. 에브라함 링컨에 대한 존경. 16대 대통령, 오늘날도 역대 대통령, 모든 대통령 46대 이렇게까지 해서 대통령 쭉 이어가는 그 상황에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16대 대통령 변함이 없습니다.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에 대한 존경.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그대의 희생, 섬김, 사랑 이거에 대한 기대감,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도 한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여인을 통해서 초청해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39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한 여인의 전도와 고백과 간증을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곳에 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고 따르게 되니까 예수님을 좀 더 조금만 더 머물러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갈릴로 가시려고 했는데 여기에 좀 더 머물러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요청에 들으시고 거기
사마리아에서 이틀 더 유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 사역을 더 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사업장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 이 땅에 함께 머무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만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늘 머물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더 오랫도록 영원토록 머무실까요? 예, 우리가 한번 말씀 속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왜 주님께서 그 사마리아 땅에 지나가시기로 했었었는데 왜 머무셨을까? 그들이 요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요청해야 한다. 그래요. 다시 말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콜해야 돼요. 주님께 요청하고 기도해야.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머무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변화시키고 난다면 주님께 청해야 합니다. 부탁해야 돼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거다라고 하셔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앞에 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4장 40절에서 42절에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뭐하니? 청하니. 조금만 더 머물러 주십시오라고 청했다라는 거예요. Request, 요구했다, 부탁했다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urg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로타오라고 히브리 말로, 헬라 말로 얘기하고 있는데 에로타오는 부탁하고 ask, 간구하다, 요청하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머물러 주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하나님은 누구 편이냐? 기도하는 자 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주님께서도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도 기도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분이 구주심을 알고 더 사모하면서 나아갈 때 오늘도 그분을 통해서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믿음은 저절로 되지 않아요. 오늘 41절 보세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더욱 많아졌다. 더 유하심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더 있게 됐습니다. 42절에 그 여자에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을 통화성 여인을 통해서 들은 전도를 통해서 그들이 야 정말 그분이 메시아구나 하고 따라오고 하다가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함께 더 머무시도록 요청하는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더 유하시면서 말씀해 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더 간구하고 들으시는 더 나아가고 요청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주님께 구하십시오. 시작. 네, 기도하셔야 합니다. 구하십시오. 목사는 계속 반복해서 함께 모여 기도하십시다 하는데 예, 잘 안 들으세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주신 예수 속에서 기도의 자리, 집에서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지만 함께 모여 기도할 때가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더 함께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죠.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한 믿음이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18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미 다 알아요.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계시죠. 배운 적이 없고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 그러나 대부분은 거의 아십니다. 방법도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텨. 버텨. 사랑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더 간절히 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회에, 우리 이 땅에, 이 교회와 또한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시도록 더욱더 간구하시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는 핑계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깨우시면서까지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함께 목장에 모일 때, 그리고 함께 또 교제로 모일 때, 또 자녀들과 만나서 가정예배,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더 머무르세요. 영원토록 머무시기 원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데,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더욱 머무시게 하는 방법이 뭐냐?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 따라합시다. 사모해야 한다.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 Crave. Crave 해야 돼. Crave. Long for. Hunger for. 여러분, 배고픈 사람은 먹을 거 쓴 것도 답니다. 그렇죠? 배고프면 쓴 것도 달아요. 근데 배가 부르면 자세가 늘려요. 그래서 예, 뷔페 음식점에 가면 여러분 배부르면 어떻게 아무리 더 좋은 거 갖다 놔도 먹기가 싫죠. 배부르니까.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주님이 머무는 그 속에서 오늘도 이 자세가 중요합니다. 같은 들음도 어떠한 마음으로 듣느냐가 중요해요. 주님께서 더욱 머무시도록 사모하며 듣는 것과 그냥 대충 듣는 것과 다릅니다. 오늘 말씀 듣고 예배하는 자세도 달라요. 자세에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도 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한 마음으로 요청하고 구하지만 그 자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는, 내가 다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위험하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 아 오늘 설교 뭐라 하겠다, 오늘 주제가 뭐다, 다 여러분 아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얼만큼 사모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신 예수여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모해야 된다. 오늘 본문 43절 44절 보세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로 가시며, 갈릴로 가시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셨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애굽에 가셨다가 다시 오시고 나서는 베들레헴에 계시지 않고 나사렛,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오랫동안 계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일이었기 때문에 목수일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렛에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목수구나. 예수님이 오히려 그곳에서 선지자로서, 하나님 또한 더 나아가 메시아로서 공생의 사역을 하는데, 오히려 갈릴리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잘한 그 모든 걸 다 아니까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한 배척의 사실은 네 개 복음서에 다 나와요.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단단합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13장 57절에 58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를 배척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고향 땅에서,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그곳인데 사모하지 않습니다. 아, 목수의 아들 아니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면, 마가복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냐? 목수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 예수님의 육신 형제 네 아들이, 네 형제들이 있죠. 또 그 누이들 적어도 두 명 이상.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6남매 이상 있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배척했어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누가복음에서도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에서도 행하라 하리라. 내 고향 땅에 행할 야 의사야 너부터 고쳐라 너부터 잘해. 24절에 또 이랬을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은 자가 없다라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다 알고 예수님을 아는 듯하지만 자세가 달라요. 삐딱선 타고 하고 하면서 아, 목수의 아들이 야 배우지도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지 하고 하면서 오히려 그렇게 하고 있다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떠한 마음입니까? 어떠한 자세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 위해서 갈급함같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게 갈급합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간급하며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 사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만나주시면 좋고 아니면 할 수 없고 하고 있는 그런 자세로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거듭거듭 말해요.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13절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장 힘든 때에 가장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니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12절과 13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13절에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온 마음으로. 온 마음. 온 마음. 온이 여기에 이 히브리 말의 말이 뭐냐면 콜이에요. 콜. 오, 콜! 똑같아요. 콜. 뭐가 뒤를 얘기할 때 콜하는 것처럼. 온 마음 전심으로. 여러분 그래서 그 전심이 뭐냐. 갓난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해서 먹는 것처럼 그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합니까? 예배에 한 시간 드리는 이 예배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하여 더 가까이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미리 오신 분들 중보하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좀 더 일찍 오셔서 정말 여러분 예 대통령 만나고 주지사 만나고 시장 만나는 가운데도 여러분 제 시간에 안 오면 거기 못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의 예배의 자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만남의 자세 하나님이 더 내 삶에 머무시기를 원한다면 나의 예배의 자세가 어떠했냐게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일찍 와서 하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조금 더 바른 자세로 말씀 듣고 찬양할 때도 똑같이 방관자가 아니고 잘 모르는 찬양이어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 좀 더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이 앉아 있어도 자세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세가 다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더 주님께서 우리 삶에 머무시도록 사모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르신들은 더 일찍 오셔서 기도하고 준비하셔요. 여러분 아이들 키우고 하는 분들은 아이들 준비시키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또 힘듭니다. 사실 여러분 예배당에 오는 것부터가 아니라 예배당 오기 전에 집에서부터 출발하는 모든 것이 예배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더 사모하.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 뵙고 싶고. 예, 여기 원고에는 없는데 대만에서 블랙핑크라는 한국의 그룹 가수들 표를 사기 위해서 암표가 드는데 16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원래 한 2, 30만 원이면 사는 게 암표가 들어가서 1600만 원. 여러분, 그래서 대만에서 법이 바뀌어졌습니다. 그 블랙핑크 때는 그룹 여가수 그룹 때문에 이 해고 암표 한 장소를 감옥에 법적 처벌을 받게 하는. 여러분, 이렇게 이 뭐 블랙핑크뿐만 아니라 BTS 보기 만나기 위해서, 야, 한국에 가면 저기 BTS 만나고 해서 파키스탄에서 젊은 여자들이 야, 한국 가고 싶어 하고. 여러분, 그와 같은 사모함이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러분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정말 있는가. 여러분, 예배는 말 그대로 예의를 갖춰 주 앞에 경배하는 겁니다. 예배를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서 더 머무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속에 있는 것, 믿음을, 소망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고백하라, 감사하라, 찬양하라. 예, 내뱉어야 돼요. 드러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 갈릴리 땅인데 나사렛과 다른 곳은 달랐어요. 오늘 여러분 본문 끝자리 45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고향이 아닌 다른 갈릴리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것에 대한 기적과 능력을 보고 나사렛 사람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45절에 뭐라고 했냐,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은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라. 보았어요.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들 예수님을 다시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 그래서 똑같은 갈릴리 사람이지만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 땅과 같은 그 사람들과 갈릴리 가버나움과 다른 사람들,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달랐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배경과 이 모든 걸 다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외면합니다. 반면에 갈릴리 사람,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듣고 싶은데 하고 때에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의 집중은 사실은 갈릴리가 중심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7명 어부 출신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얼만큼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하느냐, 그 감사 속에 고백할 수 있고 찬양하고 믿음으로 시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처음에는 잘하는데 점점 가면서 형식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팬데믹이 끝났다고 공식적으로 선포가 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예배의 자리, 고백의 자리, 찬양의 자리에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한국은 여러분 대형교회, 세계의 가장 큰 교회들이 한국에 다 있는데 교단마다 큰 교회의 성도들과 더불어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30%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예배 하면서 예수님을 압니다. 지식으로 압니다. 성경도 압니다. 교회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 그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으로서 구주로 영접하고 모시고 있고 예배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쇼핑을 가고 개인적으로 개인 생활과 백화점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가는데 여러 핑계로 교회에는 오지 않아요. 현장 예배에는 오지 않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은 아세요.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정말 우리가 과연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서 고백하고 있는가. 한 시간 드리는 우리 가운데 기도, 찬양,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일어서고 하는 모든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거듭거듭 강조하세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 9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깨끗해졌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럼 어떻게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 말씀 비유로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떠나시고 가지가 예수님께 붙어있어야 되는 그게 거하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거하는 걸 예수님 설명하면서 이해되게 해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서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는다. 어떻게 주님과 함께 거하고 주님 앞에서 그 사랑을 고백하고 나아가느냐. 우리 7절, 8절,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뭐냐. 7절의 답을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을 붙들고 살라라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 그리고 나서 그 명령 가지고 그 부탁 가지고 그리고 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뤄주시고 들어주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으로 구하는 거예요. 기도도 내 의지도 구하고 내 필요도 구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님 이것을 이루시옵소서. 그것을 성경은 예수님 뭐라고 하냐 마태복음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서 그래야 여러분 열매가 그냥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꽃이 있어요. 꽃이 여러분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어지는 건데 발산해야 되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것 여러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에 있는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열매인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면 예수님의 사랑이 나오게 돼 있고 내 안에 불만과 불평이 가득하면 불만과 불평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내 안에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구원과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그걸 통해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끝까지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시인하라. 시인하라. 그게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내 구세주임을 시인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심을 시인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시인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거듭 강조하셨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나도 부인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도 외면하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인이 얼마나 중요한가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오늘 한 시간 드린 이 예배는 정말 우리의 감사와 사랑과 그 모든 것에 대한 고백이에요. 고백.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지금 3년의 팬데믹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더 할 거예요. 이건 예. 보여주는 겁니다. 더 많은 밖에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 13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신앙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이 식어진다라. 예배의 삶과 이것도 다 식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견뎌야 된다. 고백하고 열매 맺고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분, 한 가정 소개하죠. 이 가정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예. 레이톤에도 있습니다. 하비라비. 하비라비가 언제 세워진지 아십니까? 1972년 8월에 세워졌어요. 데이비드 그린이라는 분이 이 하비라비를 세웠는데 처음 시작은 300스퀘어핏에서 시작했습니다. 300스퀘어핏. 1년 후에 지나가면서 1000스퀘어핏으로 하였어요. 어디에 시작했냐? 이분이 캔사스 엠포리아에서 태어났지만 사는 것은 오클라호마 시리에서 오랫동안 사셨어요. 그래서 오클라호마 시리가 하비라비의 헤드쿼터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하비라비의 그 문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맨 밑에 Close on Sunday. 근데 그 목적이 뭐냐 써 있죠. To allow employees time for family and worship.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종업원들 모두가 주일날 예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일날 닫습니다. 그렇게 계속 이분이 사실은 목사님 PK예요. 목사님 아들이에요. 5남매, 5형제가 있는데 다 목사들이 됐고 목사의 아내들이 됐어요. 근데 이분은 비즈니스를 한 겁니다. 지금 41년생인데 81세예요. 81세. 그래서 이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면서 믿음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여러분 뉴스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오바마 케어 속에서 여러 가지 이 법정에서 고소도 당하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들의 가정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 그래서 72년에 처음 세워졌죠. 10년 후에 7개의 스토어가 됐습니다. 84년에 여러분 오클라호마를 벗어나서 다른 곳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989년에 15개의 스토어가 됐고 1992년 20년 됐죠. 50개의 지역에 됐습니다. 그리고 1995년에 100개의 스토어가 오픈됐고 99년에는 200개 그리고 2002년 3월까지 281개가 됐고 그리고 2023년은 310개 2022년 작년 올해까지 지금 현재 인터넷에서 여러분 찾으시면 현재 얼마냐 969개입니다 969개 47개 스테이트에 세계주는 없어요 어디 없냐 알래스카 하와이 그리고 버몬트가 없어요 버몬트는 왜 없을까 나 이게 좀 그게 궁금하긴 한데 하여튼 세계주는 없고 47개 모든 주에 이 하비라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분들이 2010년에 바이블 뮤지엄, 뮤지엄 오브 바이블이 워싱턴 DC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재의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많은 도네이션과 하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이 가정이. 그래서 예, 두 부부가 있고 예, 3남매 자녀들이 있습니다. 마트 그 다음에 스티브와 더불어서 따님과 더불어서 이렇게 그들이 다 하나님의 맡겨준 사역을 하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어떻게 끝까지 가고 있어요. 이분들이 어떻게 끝까지 지금 왜 그들이 끝까지 갈 수 있느냐 오너십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튜어드다. 이 기업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스튜어드다. 그래서 여러분 2017년에 워싱턴 DC에다가 오히려 박물관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는지 예, Museum of the Bible 바이블 뮤지엄을 만들어서 바이블에 대한 수집을 하면서 몇천 개가 넘는 수집품과 더불어 성경에 대해 그 초점을 두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자라는 사람 꽤 많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처음 자라는 사람 많아요. 근데 끝까지 자라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자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목회자고 그렇고 모든 성도들이 다 인정해도 주님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돼야 돼요. 오늘 저렴들은 끝까지 주님께 인정받고 구원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머무르셔야 돼요.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처음 잘하고 신앙생활 처음 잘하고 마지막 잘못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솔로몬 여러분 지혜를 받은 사람, 사울왕도 처음 잘했어요. 여러분 가룟유다가 사람 처음 사람부터 잘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이 좋지 않아요. 마지막이 훌륭해야 합니다. 마지막이 주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요. 젊었을 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연세가 많아지고 내가 아이고 몸도 아프고 하면서 신앙이 약해지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 못 오더라도 기도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어지고 은혜가 깊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꾸 핑계대요. 몸이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합니다. 주님이 그런데도 그래도 기도해야 돼 라고 부탁하고 깨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핑계, 목사한테는 핑계가 먹혀 들어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는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 어른들이 주님 앞에, 주님께서 머무시도록. 여러분 가장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30년 가까이, 20여 년 가까이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는 예수님과 함께한 동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외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기 때문에 기적도 많이 행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잘 모르지만 예수님을 알고 모신 그들, 갈릴리의 바다에 가버나움, 그 바보 가버나움도 처음엔 잘했죠. 그런데 나중에 가버나와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베세다야, 고라시나,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처음에는 믿은 듯 예수님을 따랐지만 나중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잘했는데 그 땅들이 끝까지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너에게 행한 이 기적을 두로와 시돈 땅에 이방 땅에 했으면 그들이 지금 재에 앉아서 회개했을 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 하고 하는데 20년, 30년, 40년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이가 깊어지고 하면서 형식만 남아지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주일 안 지키면 큰일 날 거니까 주일은 지키는데 사모함이 없어요.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기도하죠. 그거 외에는 언제 기도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서 마지막까지 주님의 은혜 속에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 있는 목사가 더 위험해요. 왜? 저는 말하는 사람이니까, 선포하는 사람이니까 부족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주님이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직장과 내 사업에 영원토록 머무시도록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비라비 그 기업만 읽어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치플레이 같은 치킨에 대한 사업도 그렇고 여러분 가까이에 여기 인앤아웃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기본 미니멈 봉급보다도 더 그들에게 먼저 더 줘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속에서 오히려 더 일할 마음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몰라서 못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 멀리 있다, 하늘에 있다, 저 바다 깊이 있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은 내 입에, 네 입 가운데, 네 마음 가운데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서 오늘도 주님이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입술로만 내가 주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주님을 우선으로 하며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인정받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